가성비 일식 오마카세의 특징을 아시나요? 기본 코스는 정해져 있지만 술을 얼마나 시키냐, 단골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옆 사람과 조금 다른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포스코 사거리 근처의 숙성 회장이라는 곳인데요. 눈여겨봤는데 오마카세 코스를 시작한다고 해서 방문했습니다. 메뉴는 그날그날 바뀌고요. 이 가게의 특징이라면 2인 방문 시 술을 무조건 한 병 주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성비 안 좋은 거 아니냐고요? 어딜 가든 술 주문하는 저 같은 사람이면 가성비가 의외로 괜찮습니다. 맥주 한 잔만 시키면 안 되고 사케나 와인 바틀 한 병 주문이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생맥주 한 잔 적시고 출발해봅니다. 사케 가격은 10만원 내고 코스는 5.8만원으로 두 분이면 20만원 정도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계란찜. 이거 말하기 그렇지만 22만원짜리 저녁판은 스시 장종현이랑 시작이 같습니다. 비스크 소스에 작은 새우 튀김까지 누구든 좋아할 그 맛입니다. 다음 메뉴도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요. 전복 내장 소스에 버무린 밥에 맛있게 찐 전복을 큼지막하게 잘라 올려주십니다. 고소한 전복 내장 소스를 초를 한 밥에 버무리면 내장의 녹진하고 고소한 향과 부드럽게 씹히는 밥알의 식감이 일단 누구든 좋아할 수밖에 없고, 쫄깃한 찐 전복과 내장 소스의 조합, 스시 하시던 셰프님이 해주셔서 그런지 역시나 좋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 김치, 아삭하고 달짝지근하게 계속 젓가락이 가더라고요. 김치 리필해서 엄청 먹고 왔습니다. 다음 메뉴는 튀김입니다. 아구를 살만 튀겨 올려주십니다. 튀겼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아스파라거스부터 한입 해봅니다. 아구살 튀김은 소금에 살짝 찍어 먹으면 좋습니다. 튀기면 뭐든 맛있죠. 저는 아스파라거스 한 표. 그리고 다음은 갈치구이입니다. 5.9만원 코스에 구성이 얇습니다. 간장을 가른 무에 살짝 올려서 준비해 주십니다. 소화 잘 되는 간무와 담백한 맛이 좋았던 갈치구이까지. 코스에 이름은 없지만 오늘의 스페셜로 내어주시는 메뉴였습니다. 스페셜은 또 나온다는 점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숙성회장의 시그니처 인스타그램각 제대로 나오는 숙성회 폭탄이 준비됩니다. 저도 숙성회 폭탄이 제일 궁금했는데요. 다양한 고급 어종이 차곡차곡 정말 폭탄처럼 쏴집니다. 마무리로 단새우까지. 북쪽에서도 탐낼만한 폭탄입니다. 아름다운 이 비주얼 보십시오. 탈복각 나온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은 안 비밀. 숙성회장 특제 게장도 준비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탄 위에 살포시 얹어주면 부르더라고요. 회에 찍먹으면 되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장국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흰살 생선은 소금에 살짝, 광어뱃살 한 점, 쫄깃한 지방에 게장까지 살짝 묻으면 맛으로 폭격당하는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참치도 한 점 하고 회가 적당히 남으면 접시로 이동, 그리고 아래에 깔린 막기와 같이 먹으면 이건 마치 유사 스시와 같습니다. 보통 스시집과 다르다면 게장도 얹고 생선도 얹어서 제가 먹고 싶은 대로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시집에선 잘 안 나오는 우수한 보리 된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초장 듬뿍 올려 먹어도 맛있습니다. 스페셜 메뉴로 추가되는 진짜 스시도 나옵니다. 스시 전문점의 세컨 브랜드라지만 진짜 스시가 스페셜 메뉴로 나올지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셰프님은 스시 장종현을 비롯하여 다양한 스시 가게에서 오랜 기간 일하신 분이라고 하시니 더 기대가 팍팍 됩니다. 일단 스시가 나온 이상 한 점만 나온다면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더니 제가 둘리가 되고 있었네요. 단새우의 성기까지 듬뿍. 제가 셰프님 장사 걱정할 형편은 아니지만 아무리 술 시켰다 쳐도 이렇게 퍼져도 되신지 모르겠지만 손부터 나가는 저는 오히려 좋았다는 점. 맛없을 수 없는 샤리와 단새우, 그리고 성게의 조합, 가성비가 그냥 죽여줍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경기도 오산. 장종현 셰프님의 시그니처 아귀 간이 들어간 크로와상이 나옵니다. 장 셰프님이 해주시는 아귀 간 정말 좋아하는데 간은 살짝 느껴질 정도라 약간 아쉬웠지만 그 아쉬움은 스시 장종현에 가서 채우는 게 맞겠죠. 장어까지 나온다고요? 숙성회장 작정했네요. 저야 좋지만 구성이 진짜 가격 대비 말이 안 된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양념해서 구운 장어는 뻗기 좋게 잘라서 포테 지은 밥 위로 토해주시고요. 사진 한번 찍게 쑥 내어주시고는 쑥 까주십니다. 그러는 동안 얼큰한 서더리탕까지.
숙성회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정말 유니크한 오마카세인데 코스 이름이 오마카세로 일본어인 것 치고는 너무 한식입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오마카세 말고 한국 이름으로 코스 이름 하나 지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잘 섞은 솥밥은 장어살도 골고루 섞였지만 두툼한 장어도 같이 먹게 해주십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라이브로 말아주시는 계란말이 되겠습니다. 명란도 듬뿍 올려 말아주십니다. 일본 요리 방식으로는 다시마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요리입니다. 셰프님께서 딱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올려주시는데 보는 거랑 다르게 굉장히 뜨거우니 집에서는 절대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 겹을 돌려서 구워주신 계란의 층이라 굉장히 포슬포슬한 식감에 달콤 짭짤한 계란과 명란의 조합은 노선 1이고 매일 먹고 싶습니다. 이 김치도 좀 사가고 싶네요. 진짜 마지막 직접 만든 녹차 아이스크림으로 정말 양으로도 맛으로도 가성비로도 아쉬울 게 없는 숙성회장의 코스 요리였습니다. 술 안 드시는 분들께는 양해 말씀 구합니다. 저만 먹어서 죄송하다는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 팁, 기념일에 예약하고 가시면 계란 카스테라 교꾸를 한덩이 선물해 주십니다. 숙성회장 오려고 매일 기념일 해야 할 각입니다. 다음에 또 보입시다. 매주 올라오는 밥 먹는 연구원의 맛집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맛있으면 개처럼 짓는 컨셉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실까봐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뒀는데요. 보다 보면 10개 중에 7개는 재미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